오늘은 16분이 시청을 16분이 연주를 하셔서 시간이 많이 늦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곡은 엘루체반의 스텔레, 별은 빛나거나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곡입니다. 별은 빛나거나 하니까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페라 토스카는 주인공 세 사람이 모두 죽으면서 끝나는 막상 드라마입니다. 자신의 처형이 이루어질 새벽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카바라 도시는 토스카에게 남길 편지, 유서를 씁니다. 이 곡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곡은 벨라비타의 대표적인 테너, 일기의 한일호 회장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